안녕하세요. 저희는 바이비의 팬즈이니 연구권을 정신 나가버릴까? 저는 동방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김나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에 재학 중인 지수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재학 중인 김현성입니다. 여러분, 저희 근데 왜 모였을까요? 오늘 우리 신간 홍보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아, 네, 아 신간 나왔구나. 아, 나올 만한 게 뭐가 있죠? 토익 문제집 딱 하나 고른다면? 딱 하나. 저는 기출 고르겠습니다. 사실 근데 YBM 하면 기출이긴 하니까요. 네, 맞아요. 기출 문제집입니다. 오. 오. 이거구나. 아니 색깔이 네. 오. 색깔이 들어갔네. 색깔이 생겼네요. 벌써 네 번째 반이래요. 단어장? 단어장을 주나 보네. 단어장. 오. ETS에서 출제한 토익 문제를 YBM에서만 독점으로 공급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근데 해설지가 되게 꼼꼼하게 어머! QR코드가 있어요. QR코드요? 동영상 강의 볼 수 있는 QR코드가 있어요. 아, 테스트별로구나. 토익 치기 전에 하나 될거 간다면 이거 할래요. 마음에 들었어. 저 듣기가 약한데 이걸. 어? 저희 문제 풀라는데요? 지금 풀어요? 갑자기? 지금. 여기서? 저희 좀 필요 없는데? 네, 저희 어? 이렇게 바로 시작해요? 아니야. 어, 괜히 떨리네. 어. 저 진짜 다 풀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네, 저도요. 그거 있잖아요. 실제 시험장에서 들었던 성우 목소리라 괜히 더 긴장되고 그런 거. 네. 아, 맞아요. 맞아요. 실제 들었던 성우가 똑같던데요? 그러면 파트 5부터 풀어볼까요? 네. 시작, 시작. 시작, 시작. 빨리 풀어. 멀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나도 모르겠네. 아, 너무 싫어. 진짜. 너무 싫어. 보이게 꽃. 채점합시다 이제. 채점해볼까요? 네. 1번에 A, 2번에 B, 3번에 B, 4번에 D, 5번에 C, 6번에 저희 이거 5번 봅시다. 그 저희를 괴롭혔던. 와 여기가. 나 이거 해설해주는 거 처음 봤어요. 솔직히 파트 1은 왜 오답인지 설명 안 해주는 해설지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심지어 성지별로 왜 답이 안 되는지가 써있네요. 너무 친절하다. 그쵸? 저는 인상 깊은 게 우리 어휘. 약간 조금 쉬워 보이는 단어도 그냥 다 정리를 해놨어요. 이런 약간 수거 표현까지 정리해둔 거. 네. 그리고 LC도 paraphrasing 해주는 해설지 처음 봤어요. 보통 이런 건 학원 다녀야 알잖아요. 그죠? 그죠? 오, 친절해. 아, 여기 이거. 오! 어, 이건 진짜. 와, 대박이다. 그냥 누가 말했고, 그 사람 성별이랑 국적까지. 국적까지. 이렇게 자세히 되나? 이것이 실증이란 독점 제공의 품격? 어, 듣기에서는 좀 놀라운데요. 이거 우리 책 가져가도 되나요? 예전에 저는 학원을 다녔었는데 학원에서도 어려운 문제 몇 개만 해줬거든요. 독학하기 확실히 좋은 책이에요. 군대에서 이걸로 시작했으면 500점 안 받았을 텐데. 군대를 좀 늦게 가시지 그랬어요. 네, 그럼 지금까지 토익 정기시험 기출문제집 4를 풀고 최종까지 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진짜 시험장에 왔던 그 공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서 너무 긴장됐어요. 저도 똑같은 느낌을 받은 게 진짜 실제 성우 목소리가 나오고 괜히 긴장되고. 저는 사실 마지막 토익을 본 게 1년 반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아, 요즘은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러면 친구들한테 만약에 이 책을 추천한다면 어떤 포인트로 추천하고 싶으세요? 저는 무조건 해설지. 모든 타겟층을 아울릴 수 있는 그런 상세한 해설지여가지고. 아, 저 아까 좀 감동받았거든요. 특히 LC 해설지 보고. 저도 감동받았어요. 차가운 현대사회에서 이렇게 따뜻한. 맞아요. 따뜻해요. 색깔도 따뜻해요. 저는 어휘. 어휘가 되게 잘 정리되어 있어서 맞아. 친구들한테 소개해주고 싶어요.
저는 그러면 디자인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기체문제 3를 풀어봤거든요. 네. 근데 그때에 비해서 굉장히 예뻐졌어요. 그리고 이 안에 레이아웃을 보시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확실히 기출은 YBN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YBN은 기출이고 기출은 YBN이다. 맞다. 그럼 지금까지 YBN 프렌즈 읽기 토익팀이었습니다. 제일 못 품하면 나머지 공부하고 가라는데요? 제가 제일 못 본 것 같긴 해요. 솔직히 갈게요. 수고하셨어요. 무료 동영상 강의와 단어 자랑을 활용하세요. QR코드가 있네. 이건 편하다. 앱이 있다고요? 아니, 단어장이 따로 있구나 이렇게. 뭐 신기해.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제일 잘볼 겁니다. 다시 보면 세상이 좋아졌어.